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분들의 셀룰라이트 비법, 필살 노하우를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가 그 바디 쉐이핑 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팔뚝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네. 가장 셀룰라이트가 고민되는 부분에 이 젤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5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편하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돼요. 오. 네. 그러니까 굳이 힘을 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뭐 셀룰라이트 하려고 뭐 쥐어 짜고 잡아 뜯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젤만 바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진짜 이제 몸 관리할 때가 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섹시하게. 빨리 해야 돼요, 네. 빨리. 비키니 하니까 정말 딱 자극이 와요. 그 네. 엉덩이 네 개. 네. 큰일 납니다, 엉덩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팔뚝살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5분만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팔뚝에 셀룰라이트가 제거가 네, 되니까. 지금 설명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BTS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기가. 너무 쉽죠? 근데 저 사실, 이거, 많이 사용해봤어요. 역시 봐, 셀룰라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요런 데도 이렇게. 여기 밑에, 밑에. 엉덩이. 밑에 셀룰라이트. 보이세요? 엉덩이, 이렇게. S라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힙업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 밑에, 엉덩이 밑에 살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청바지 라인. 이 젤을 묻혀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젤이 없어지면은, 건조한 느낌이 들 수도 그때, 있잖아요. 그때 미스를 뿌리면. 아~ 우리 인형 씨 해봤네. 우리 해봤어, 우리 인형 씨. 해봤는데, 이거 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섹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요, 남은 젤을요, 닦아내시면 돼요. 닦아내신 다음에, 바디 전용 크림이 있어요. 아~ 그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크림은 셀룰라이트까지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면서 보습을 또 주는 거죠. 이렇게. 아, 따로 이렇게 씻을 필요가 없이요? 네. 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바디 관리가 다 끝난 거예요. 와. 네. 네. 아니 뭔가 반짝반짝 하면서 네. 수분도 또 유지가 된 거 같고 이 바디 크림은요 빛반사가 있어가지고 아~ 더 이렇게 더 바디가 이뻐 보이는 라인을 만들어줘요. 아~ 네. 우리 같이 다 해보셨잖아요. 혜영 씨랑 현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정말 다리 라인이 더 매끈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다리는 열심히 한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마를 짧게 입고 왔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혜영 씨는 직접 하시면서 온 가족이 같이 했잖아요. 네, 남편도 배 쪽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고요. 저도 이제 배랑 팔뚝 이런 거. 맞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팔뚝도 걱정되거든요. 그럼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도전 용기를 심어준 매끈한 그녀들 강현희, 공혜영, 뷰티스트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뒤로 줘야겠다. 예쁜 바디라인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달리...